이제 암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암에 걸린다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큰일이고 또 암에 걸릴 경우에 사실 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고 인생 일대에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 암으로 어떻게 보면 단절될 수 있는 자신의 그 미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암 걸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벽이 하나 딱 쳐져요. 벽이 딱 쳐져가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암흑이 터널 속에 완전 깜깜한 터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와요. 이 터널 뒤에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터널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오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터널을 통과를 하기가 어려운데 암이라는 것은 내가 보면은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있는 질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암을 낳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야 암이라는 걸 한번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정도는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두세 상 산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암 걸리기 전 생활하고 그암 걸리기 전 삶, 그다음에 암 걸리고 난후 삶이 하나씩 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 걸리기 전에는 내 몸은 중심이 없어요. 내가 뭐 돈을 벌어야지, 또 명예, 승진, 그다음에 뭐 내가 발전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다 뭐 몸을 혹사를 시켜요. 그럼 이때까지는 내 몸은 저 밑에 한쪽 구석지에 있었던 거예요. 요 부분들이 컸어. 그리고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암에 딱 걸리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쫙 이제 저 한쪽 구석지에 커져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암을 다 낳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내 몸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 알아서 이런 내 몸을 가꾸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암 걸리기 전에는 나 존재가 없어. 이제 존재가 있는 세상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환자분들이 암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면요. 암을 앓고 나온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암을 낳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수 있다는, 우리가 두 세상 사는 게 아니고 한 세상밖에 못 사는데 정말 목표만 달성하다가 끝나야 될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을, 그게 하나 큰내 몸을 찾았다는 거, 나를 찾았다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거든지 내가 다할수 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암을 낳고 난 후에 내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암에 걸리고 나면은 내 이제 직장도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게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앓고 난 후에 여기에서 투병하는 가운데 얻었던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생활 터전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내 삶을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전에는 평소에 했던 분야가 세상 모든 건줄 알았어. 근데 암을 앓고 나서 달리 세상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20대 때 직장에 들어가지고 정년퇴임하는 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로서 다 끝났어.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가, 생명이 그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앓고 난 후에서 이전에 했던 것 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절벽은 아니다. 장애물이다. 그리고 터널이지만 끝이 보이는 터널이다.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면 나한테 빛이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절대 절망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치료법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강의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암 갖고 죽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율을 보잖아요. 갈수록 해마다
5년 생존율이 높아져가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5년 생존율이 73% 정도 될 거예요. 어떤 암은 95%까지 가서 98%. 어떤 암은 지금 예, 뭐 100%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네. 그 정도로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에 또 하나 붙이자면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그냥 만성질환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암은 절벽이 아닙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여러분들 암은 항상 예, 오늘 제가 그 이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뭔가가 희망을 갖는 부분. 요즘에 봄이잖아요. 새롭게 이제 앞으로 꽃도 피고 날도 뜨뜻해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봄을 좀 만드세요. 그래서 좀 더 희망적이고 이 장애물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먼 미래 여러분은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건강한 오히려 암 때문에 더 오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요즘에 봄에 여러분들 좀 더 꽃이 피듯이 여러분들한테도 마음속에 활짝 꽃이 피어서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